봄날의 햇살이 되고 싶은 당신. 그렇다고 밖에서 햇살만 받고 있다면 피부 상한다고요. 지금부터 보기만 해도 봄이 느껴지는 화사하고 향긋하고 달콤한 봄을 닮은 디저트를 만나러 가보시죠. 여러분! 봄이었어요. 너무 설레죠. 이 봄하면 생각하는 노래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잖아요. 아, 오늘 저는요 이 노래처럼 입가을이 즐겁고 화사하고 예쁘게 보내볼 예정이랍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따스한 봄날 그 시작은 역시 우아하게 차 한잔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 어서오세요. 무슨 차를 드릴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저희는 향긋한 차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직접 보셔도 되고 고르셔도 돼요. 오, 아, 직접 골라봐요? 네. 우와!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 아니 이게 다 차예요? 어, 예, 전부 차예요. 되게 향긋한 차들도 되게 많아요. 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꽃차. 꽃차, 이제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네요. 꽃, 이제 내 입에 양보하세요. 정말 많은데 몇 종류나 되는 거예요? 한 100여 종이 좀 더 돼요. 100여 종의 차요? 네. 다 만드신 거예요? 어, 이거 제가 전수 다 만든 거예요. 어, 채취도 하고 작은 밭에다가 농사도 좀 짓고. 꽃차의 매력, 꽃색을 닮은 고운 차 빛깔입니다. 마치 꽃의 향기를 물에 담아 마시는 기분이 든달까요? 봄에는 역시 꽃차네요. 꽃의 매력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편안함, 또 엄마의 그 자궁처럼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 같아요. 따뜻하고 편안하다. 이 꽃차의 매력을 들으니까 네. 또 빨리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시면 될까요? 제가 다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 차를 한 모금을 입에다 살짝 넣어보세요. 그 사이에 다식을 입에 넣으셔서 입에다 녹여서 드시는 거예요.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일단은 다시기랑 먹어서 깔끔한 것도 있고요. 네. 오히려 입으로 먼저 이 봄을 알았다는 생각으로 너무 향긋해서 제가 괜히 꽃을 먹으니까 꽃처럼 예뻐진 것 같고 꽃처럼 예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목소리도 예뻐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네요. 너무 예쁘고 기분 좋아요, 선생님. 그 자체가 아름다우셔요. 자체가 꽃이시잖아요. 더 해주세요. 꽃차는 입안 가득 은은한 향기를 남기고 주인장은 남다른 글솜씨로 시를 짓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꽃과 시, 뭔가 분위기 있네요. 만나요 우리 유해정. 봄 햇살이 따사로운 걸 보니 봄인가 봐요. 만나요 우리 봄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보니 봄인가 봐요. 만나요 우리 꽃잎이 흔들리는 그곳에서 만나요 우리 봄을 닮은 당신이 보고 싶네요. 만나요 우리. 꽃차도 마시고 시도 짓고 혜정씨 기분 좋네요. 와, 이번에 또 어떤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가볼까요? 똑똑똑 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봄을 맞이해서 예쁘고 화사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와, 예쁜 케이크 기대되는데요. 봄을 닮은 케이크 어서 빨리 만나보죠.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 네, 지금 백설기를 찌고 있어요. 백설기를 다 찌면 이제 완성해서 앙금을 반죽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예쁘게 도포해서 오늘은 예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백설기가 다 쪄졌다면 이제 앙금을 준비하는데요. 블링콩을 찐 뒤 입맛에 따라 설탕과 소금을 넣고 반죽하는 거죠. 앙금 반죽은 사실 처음 들어봐서 네.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해요. 네. 드셔보시면 굉장히 쫄깃하고 네,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앙금 반죽을 잘 치댄 뒤에는 마치 만두피 만들듯이 넓게 펴줍니다. 이때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만두피처럼 된 이 반죽을 이제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장시간 노출이 되면 네. 떡이 이제 위에가 말라서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앙금으로 살짝 덮어서 싸주면 보관하기도 편하고 이동하실 때도 식 잘 식지 않아서 훨씬 더 좋아요. 와, 그런 작업이 있었군요. 네. 떡케이크의 생명은 촉촉한 떡의 식감이니까요. 앙금으로 잘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봄의 색깔은 언제 입히는 거예요? 아, 예쁘게 봄 색깔 한번 네. 내볼까요? 색깔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봄이니까 네. 벚꽃처럼 연핑크? 네. 이런 거 예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핑크랑 흰색을 같이 좋아해서 아마 예쁘게 한번 만들어봐요. 네. 식용 색소를 떨어뜨리고 다시 반죽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색이 탄생하는데요. 봄의 화사한 연핑크 색이 바로 완성됐습니다. 우리 보자기를 이렇게 묶으면 네. 천 주름 모양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얇게 편 앙금 반죽으로 주름진 보자기를 표현하는데요. 케이크인지 고운 보자기 쌈인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앙금으로 만든 색색별 장식이 올라가는데요. 케이크 위에 봄꽃이 화사하게 피었네요. 와, 여러분 짠! 완성됐어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아니, 케이크에 그냥 꽃이 활짝, 아주 화사하게 활짝 폈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하나는 정성까지 들어있어서 진짜 귀한 이 봄맞이 디저트가 완성됐네요. 색감이 어쩜 이렇게 다채로울까요? 누가 케이크에 꽃을 심었죠? 정말 먹기 아깝네요. 이어서 또 다른 디저트를 만들어보는데요. 우와! 저 이 깍지 진짜 많이 봤는데? 네, 많이 보셨죠? 네.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꽃모양 과자예요. 오늘은 꽃모양 과자와 네. 견과류 종류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과자 만들 거예요. 우선 버터를 녹인 뒤에 검은깨와 통깨, 잣 위에 붓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꽃깍지에 담고 160도 오븐에서 약 8분간 구워주는데요. 짜자잔! 순식간에 완성된 또 다른 디저트! 견과류 꽃 과자입니다. 와! 엄청 바삭바삭하고 안에 견과류가 가득 들어가서 씹을수록 고소하고 버터 풍미 장난 아니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꽃 밖에서만 구경하시나요? 이제 집 안으로 꽃을 들이세요. 화사한 봄날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 이제 디저트로 즐겨보세요. 여러분, 이 꽃으로요. 이제부터는요. 향기로운 꽃차, 그리고 꽃 케이크, 마지막으로 간식까지 화사한 봄을 즐겨보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꽃의 향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꽃차와 꽃케이크, 꽃과자로 입안 가득 봄날을 만끽해보세요. 봄날의 햇살 가득한 오늘이 선물이 될 거예요.